안녕하십니까. 네이트 NRA 사격 교관님께 해피페이스 챌린지 다음 도전자로 어거지로 지목을 이끌어낸 유튜브계의 거지 트럭건TV의 듀크입니다. 기억하죠? 시작할 때는 저를 지목한 사람을 말씀드렸죠. 끝나기 전에 제가 지목할 사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도전을 왜 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네이트 교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감히 그 이유를 추측해 본다면 요즘 전체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우울하고 좀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침체되는 분위기를 살짝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이런 작은 행사를 생각하신 게 아닐까 추측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민족은 예로부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뒷마당에서 활 시위를 당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구한 말까지 장터에서 화승총을 팔던 그런 민족이었죠. 하여튼 원거리에는 물건을 맞춘 데는 대단히 특출난 재능이 저희 유전자에 심어져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일제시대와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이 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주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에어소프트건조차도 남들을 해칠 수 있는 도구, 범죄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도전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고착화된 생각에 작은 금이나마 내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챌린지가 돌고 돌아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변화되고 댐에 만들어진 작은 쥐구멍에 그걸 급기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 기대하신 게 아닐까요? 대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은 어떠한 구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Rimfire, Centerfire, 권총탄, 소총탄. 능력 있으시면은 산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5야드에서 권총을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100야드에서 22구경을 사용하시든지 능력 있으시면 1000야드에서 50구경을 사용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쏘고 나서 화약 냄새만 난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저는 제안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도전의 취지가 널리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하고 싶어서요. 뭐 정말 돌고 돌아서 미성년자나 한국에서 총을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그때는 뭐 에어소프트건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 활? 활도 한번 하신다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우린 활의 민족이니까. 몸풀기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 지금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제가 밑밥을, 일부러 밑밥을 까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안구 관절부증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고 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연습한 건데 맨 처음 생각 없이 쏜 거. 그 나머지는 인간적으로 이 정도면 웃는 얼굴 아닌가요? 눈이 좀 짝짝 같다고요? 아, 제 눈이 짝짝이에요, 제 눈이. 자, 그럼 어떤 조건의 분을 지목하시면 되냐면 절 지목한 분 그리고 제가 지목할 분들은 유튜브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굴레를 씌우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 이 활동이 총을 좋아하는 사람, 밀덕 그리고 뭐 전술적인 전문가 아니면 에어소프터 이 우리들만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싶게 하진 않습니다. 네이트 교관님이 LA 근교에 있는 사막에서의 그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을 돌아서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어떠한 기반의 SNS를 사용하신 분이더라도 뭐 페이스북, 인스타, 아직 뭐 싸이월드 하시는 분 계시나요? 어떠한 기반의 SNS라도 가지고 계신 분이면 지목을 하고 뭐 도전을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목하고 싶은 사람은 사격 부문에서는 뭐 사격선수 진종호님 아니면 뭐 건빵튜브 이런 분들 아니면 군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뭐 은하캠핑의 박은하 선배님 아니면 깡미레이더의 깡미중사님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 지구상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죠.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이분이 저랑 생일이 똑같아요. 이근대회님. 네, 역시 이근대회님도 저를 모르겠죠. 뭐 알면은 해주실 건데. 아, 그래서 제가 오레건에 살고 있는 최근대위라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 병장님인가요? 그분을 한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버지니아에 계시는 고인돌 가족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을 또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은 최근에 엄청 바쁘다고 알고 계신데 제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뉴욕에 계시는 레저프로 뱅브로님,
뭐 가능하시면 장영상님과 같이 도전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저희 이 도전이 용두삼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고 돌아서 이 사회에 조금이나마 그 파급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도전이 됐으면 하는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요. 끝까지 좀 응원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